하나 우리가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에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순간, 이별을 당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러죠.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헤어지자, 우리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제가 등을 보기는 하지 말아주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버려진 자, 남겨진 자에 대한 수치심. 버려도 내가 먼저 끝낼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남겨진 자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이죠. 제가 한 번은 강의 갔다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약간 되게 이렇게 모범생 안경을 쓴 남학생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서는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연락을 해야 될지 잊어야 될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헤어지셨어요? 네, 모르겠대요. 자,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그 패널 분들도 일방적인 이별 통보 받으신 적 있어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너한테 문제 없어, 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미워하지 못하게 아주 연천봉쇄를.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랑하지 않지? 약간 그래서 되게 멘붕이 더 혼란됐다 왔었고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의 연애를 봤을 때 비율이 한 8대 2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차이는 비율이. 차인 게 8?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헤어져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인정하긴 싫은데 물어보기도 싫은 거예요. 거기서 이미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왜 헤어져야 돼? 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왜 찾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 차였을 때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차였을 때 그래 그럼 이랬어요. 그래 그럼. 이별할 때 보면 이렇게 이별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 스텝에서 꼬여요. 대부분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숨겨져. 이렇게 밥을 빨리 먹었기 때문인가? 천천히 먹어볼까? 내가 이렇게 빨리 걸었기 때문인가? 내가 연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인가? 이러면서 엄청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죠. 그다음 또 이별에 대한 예의는요. 제발 얼굴 보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너무 미안한 나머지 톡으로 하시거나 문자로 하시거나 전해달라고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나쁜 소통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SNS에 쓰시는 거예요. 일기처럼. 여기까지인 듯. 안녕, 아디우, 아디우, 아디우. 막 이렇게 하고 연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최악이다.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거죠. 그거 정말 나빠요. 그래서 상대방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좀 미리미리 좀 서로 간에 예고편을 해주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별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면 진짜 아파요. 너무 아프고요. 충격이 너무 커요. 우리 뉴스 속보 이런 거 언제 나와요? 지진. 태풍, 테러 이럴 때 막 뉴스 속보 쫙 뜨죠. 뉴스 속보는 좋은 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별을 이렇게 뉴스 속보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 오늘 이별이야? 뉴스 속보였어? 막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이별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기예보처럼 해줘야 돼요. 오늘은 매우 맑겠지만 주말은 매우 흐리겠으니 주말 나들이 때는 우산을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가 굉장히 안내를 잘 해주시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가 되게 부대 낀다고 느껴져. 점점 되게 엇갈린다고 느껴지고 이렇다면 이별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현재 스코어는 어디쯤이니? 이렇게 물어주는 중간중간 협의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고 맛집 다니고 이런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 또 어려운 얘기들 좀 불편한 얘기들 잘 꺼낼 수 있어야 질 높은 관계 또 장기적인 관계 또 후회 없는 관계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기까지는 이런 부대낌이 별로 없어요. 언제 우리가 처음으로 당혹스럽게 내가 왜 이런 말을 못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이 일어나는 게 바로 어느 때냐면은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이 여러분에게 묻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연애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연애 어떠셨어요? 굉장히 막 성공적이고 막 굉장히 딱 드라마 같이 딱 됐고
뭐 첫 번째 기념일은 정말 뭐 항상 그 이상이었고 말하지 않아도 막 그 다 내 마음을 알아줬고 뭐 이러셨나요? 첫 번째 연애 어떠셨어요? 우리 패널들 한번 대신 얘기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안아보고 싶고 손잡아보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이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뜸들이다가 오래 걸려서 오빠 같은 사람 고대 천났다 지금 이러면서 이제 떠나가셨거든요. 가슴 아프셨겠어요. 우리 나르샤 씨는 어떠셨어요? 떠올려보고 싶은데 누가 첫사랑이었는지 누구랑 첫 연애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다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때는 얘가 첫사랑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걔가 첫사랑이었던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가 이제 한 38 되다 보니까 누가 첫사랑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이거 자체도 혼돈 네. 중에 하나인 거죠, 그쵸? 저는 싸웠어요, 많이.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이러지? 뭐 이래서 뭔가 계속 싸우면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충격받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좀 말을 못하던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집착이 강했나?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질문을 하게 되고 받게 되는 게 이런 관계를 이제 맺을 때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데서 재벌들이 여자가 자기를 되게 막대하고 이러고 나면 나를 이렇게 대한 여자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어떤 다른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고부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도 갈등의 이제 촉발점이 며느리라는 굉장히 새로운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아기 데리고 가면 우리가 흔하게 뭐 이렇게 엄마가 막 아기 막 배고파서 울어도 아유 그냥 둬 아기 그냥 괜찮아 너 먹고 먹어 이러는데 만약에 시댁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우 얘 아기 운다 아기가 많이 운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내가 먼저 밥을 못 먹지?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새로운 대상이 주는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자기를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상중 혈수님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어쩌다 어른의 중심 철수고 아재 개그를 참 즐거워하고 그리고 배우를 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상중입니다.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었죠. 아재 개그를 즐거워한다. 중심 철수다운 아주 엑설런트한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어떤 이력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랑은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일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스펙도 사랑에는 별로 도움이 관계 맺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써왔던 기능과 관계에서 쓰는 기능은 굉장히 다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신을 알아가는 이제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미니와 현수라는 사람의 사랑 얘기인데요. 미니하고 현수는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누가 되게 재밌는 얘기해주고 웃긴 얘기해주면은 누구 만났을 때 말하게 되잖아요. 야, 너 진짜 웃긴 얘기 들었잖아.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미니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 본 바 현수한테 들었던 재밌는 얘기를 그 누구한테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미니가 자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미니는 그때 되게 운 좋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갔던 한 가지 사건은 뭐였냐면 미니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 미니의 엄마는 시댁 식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여행을 가고 혼자 있던 날이 있었어요. 엄마랑 미니가. 그러면 이제 이런 날은 친구를 불러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래도 미니 있는데 이런 얘기 이렇게 다 해도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 미니는 너무너무 속이 꽉 차가지고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할 말 안 할 말 다 분간해서 말 안 전하는 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그 순간 이렇게 누군가 해주는 말은
누구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또 자기 검열에 딱 묶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미니가 현수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자기 자신의 숨겨져 있던 영역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창문들을 열어가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 알게 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되게 부대껴요. 하기가 되게 버겁단 말이죠. 그러면 방치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우 됐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겠죠. 아이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래서 관계를 깊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야 피곤한 얘기는 하지 말자. 야, 뭐 좋은 얘기라고 그런 거를 해. 그냥 야, 우리 만났을 때는 즐겁게 먹고 좋게 지내다가 그냥 안 맞으면 쿨하게 그냥 또 갈 길 가고 이러면서 가자. 이렇게 약간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있잖아, 나는 한국 사람하고는 안 맞아. 내 짝은 한국에 없고 난 이태원 가야 마음이 편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되게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립이죠. 아 그냥 혼자 살겠어. 사랑 따위 너무 귀찮아. 너무 골치 아파.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그냥 아예 그냥 다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관계 맺지 않고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일 하나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창고 대방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있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가버려. 가버려. 나도 원래 가고 싶었는데 창고 진짜 가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질병에 걸려요. 화병이랄지 위염이랄지 이런 그 신체적인 그 신체와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랑이 주는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길을 이렇게 벗어나서 갓길로 가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관계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섹스. 그러니까 섹스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함을 반영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섹스가 굉장히 딱 쾌락적인 측면, 자유적인 측면에서만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섹스는 생물학적인 측면, 또 사회학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육체적인 쾌락의 측면, 또 책임의 측면 다루어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한 5년 전쯤에 성에 대한 포럼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20, 30대들에게 물었어요. 성에 대해서 가장 지식을 많이 얻는 곳은 어디인가요? 1위가 어디였냐면 인터넷이었고요. 2위가 형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했죠. 그 회사에서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했어요. 보통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는데 지인 혹은 동료, 친구가 나오지만 형이라는 특정 집단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다 형들에게 전수되나 보다면서 권의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 자체가 성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고 또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이렇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 가치관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쾌락 측면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좀 결여돼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섹스의 순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스킨십, 어떤 섹스를 나는 어디까지 원하는가. 우리가 2월 달에는 섹스를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2월 달엔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었지만 5월 중순쯤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튼 사이라고 해서 6월 달까지 계속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죠. 섹스를 한번 텄다고 해서 계속 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때 어디까지 우리는 협의할 수 있는가? 이거 되게 맨정신에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난 12시에 햇살을 받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매일매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까? 언제?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 이때 상대방이 이럴 수 있죠. 나는 글쎄 섹스는 좀 그래 별로야 라고 만약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회유하거나 막 설득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폭력? 그렇죠. 이거를 성폭력이라고 불러요.
데이트 관계 안에서는 성적인 의무가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자의 어떤 욕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고 싶지 않은 자의 자기결정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거부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임을 원하는 방식이죠. 섹스를 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피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 뭐 콘돔 있니? 없는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얘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두 개 준비했어. 막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콘돔을 만약에 쓰기 쉽지 않으면 그러면 피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원래는 임신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피임은 각자 하는 게 맞아요. 너한테만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만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전. 왜냐면 100% 안전한 피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임은 각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의 성적 취향,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오고 가야 되는 대화예요. 근데 잘 얘기 못하게 되죠. 근데 왜 일이 안 떨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인데요. 조신한 여자, 그쵸? 그다음에 뭐랄까 든든한 남자, 든든한 장남, 그다음에 살림 미천인 큰딸,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면 조신한 여자라는 지배적 이미지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파우치에 콘돔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걸 어떻게 말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지배적 이미지가 꽉 박혀 있는 거죠.